청년 느려 걱정할 필요 없어. 한달기 어린 무슨 소린지 모르겠어. 금호산 기슭에서 와 다 들었어 다 들었어 노래를 오 불러보자 신라의 밤. 오 좋아요 좋아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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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들어와 가자 가자 자 갑니다 지금요. 아름다운 궁녀들 그리워도 대걸기 속에서 서정한 날 맺어봐봐 힘든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너무 많이 추우신 것 같은데. 안 추웠어요. 바람이 많이 부었나? 네, 많이 추우셨던 것 같은데. 진짜 대박이다. 아니, 뒤에 근데 첫 줄 완벽하게 들었어요. 민경 치고 나갑니다. 진짜. 자, 첫 파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리 양의 첫 파스예요. 오픈! 다베치의 브레인! 해리! 자, 불러! 봅니다! 아, 금강아 나나 서퍼퍼 서퍼퍼 그러니까 뭐가 있나 봐 시옷 모시기가 마지막은 민경 씨 파스판 오픈 그럼 제발 대관령 자 기억이 나옵니다 이제 어 설아벌벌 맞네 자 불러볼게 아르흐흠다우훈 꾸흠나 잠깐만. 이거 제가 멜로디를 가르쳐 줄게요. 아, 멜로디 알아야 돼. 예를 들어 아름다운 꿈나라 그리워라. 야, 처음 아닙니까? 그 신동엽 선배님이 멜로디를 가르쳐 준 거는 최초입니다. 첫 줄은 왜 아까 넉살 씨 아름다운 하셨잖아요. 아름다운 아 꿈나라 그리워나는 약간 100% 그죠? 약간 100% 그죠? 아 그리고 아까 해리 씨가 떼 들었잖아요. 네네. 그죠? 대관령. 글자 수 보여 줍니다. 글자 수 25 글자 떴습니다. 별로 없네. 길지 않네. 맞나? 11 글자, 7 글자, 7 글자. 와 자. 오늘은 특별히 곡 정보 중요합니다. 중요할 것 같아. 이 노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궁에서. 궁? 어? 내 궁녀표 썼는데? 궁에서의 화려했던 리즈 시절을 궁에서 리즈 시절? 궁에서도 궁도 화려할 수 있잖아요. 아, 그럼, 네. 그럼 궁녀들, 네. 그럼 궁녀들이랑 막 자기가 되게 인기 많고 막 이런 거? 자, 어? 궁에서 화려했던 리즈 시절을 회상하는 궁녀. 신라판 카사노바의 그래요? 이야기입니다. 카사노바의 그래요? 이야기입니다. 궁녀들! 자, 그녀들 아니, 나왔고요, 아까 지금. 아까 저기 나래 언니가 궁역을 들었죠? 왜? 나 그게 궁녀 아니야? 궁녀 아니야? 궁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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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 궁녀들! 궁녀들인 거야. 오빠가 지금 그녀들이잖아. 그녀들이 아니라 궁녀들! 풍녀, 풍녀 있어. 그래! 그래, 맞네, 궁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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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녀들 그리워라. 그립지? 궁녀들 그립지. 궁녀들 시작했다. 궁녀들 그립지. 시동 걸었습니다. 이제 가요. 예. 자, 앞부분 가사입니다. 바로 아까, 앞에 붙는 가사. 아, 신라의 밤이. 밤이잖아. 밤이잖아. 밤이지 마세요. 선생님 물러서세요. 밤이잖아요. 너무 좋다. 밤의 궁녀들이랑. 나의 밤이요 뒷부분 가사입니다. 재밌어. 재밌는 분이야. 야, 여기서도 리액션 바로 나올 것 같은데. 님의 치마 소리. 그 치마 한다고요? 대박. 이거 진짜 야한 노래구나. 아니야. 아니 왜요? 아니 이게. 지금 민경 씨 걸어다니면 치마 사각사각거리는 소리. 그렇지. 아, 소리가 들려. 네. 치마 소리 빛과
꽃에서도 연꽃 노래를 불러봐봐. 그럼 이제 첫 번째 시로 끝났네. 아름다운 궁녀들 그리워라. 대가리 속에서 길지 않아요. 어? 지금 대가리 속에서를 잘 여러분이 유출을 해서 뭔가 해야 돼요. 저 대갈령 아까 들었잖아요. 자, 대가 지금 또 가다. 대갈령 속에서. 대갈령. 대갈령. 어, 그 산 속에서인가 본데 산속에서? 대관령 산속에서? 대관령 산속에서. 오, 네.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신라의 달 파는 대관령으로 간다고? 그렇지.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되지. 아 지역이 다르구나. 궁궐로 비유를 해서 자신의 젊은 시절. 대궐? 대궐? 대궐! 어, 대궐! 대궐 속! 대궐한 산속에서. 일곱 글자. 아니, 대궐이잖아. 뭐, 대궐. 모르잖아, 지금. 그러면 대궐이 아닐까? 대궐이. 대궐이? 대가리에서 그러니까 대궐? 대궐이 가는 거지. 어. 대궐이 그리운 건 거지. 어, 나 근데 좀 약간 똑똑해진 것 같지 않아요? 그때보다 약간. 어? 근데 정신가 봐. 근데 만약에 궁녀들이 맞으면은 굉장히 지금 흔히. 궁녀들은 맞는 것 같아. 그리고 맞는 것 같아. 궁녀들. 사랑을 속삭였네 하니까 대궐 어느 곳이 되겠지. 대궐 뭐. 대궐한 속에서 아니야? 대궐한 숲 속에서. 대궐한 숲. 어? 대궐한 숲도 있어요? 숲. 있을 수 있지, 당연히. 대궐한 숲 속에서. 어, 숲 속에서가 누가 나왔었나요? 왜냐면 다 쉬우시니까. 숲 속에서 뭐. 대궐한 숲 속에서? 대궐한 숲 속에서 해볼까, 한번. 대궐 숲? 대궐한 숲 속에서. 자, 숲 속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고요. 우리 지금 얼추 그래도 1차 도전 할 만큼은 나왔어요. 이혜리 씨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리 씨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대궐 안에 숲이 있는데 숲이 있는데 해리요 해리 해리 아이 아 저요 자 이혜리 씨 정답 존으로 입장을 합니다 정답을 네. 써주시면 됩니다 뭐, 자 해리 양 아름다운 궁녀들 그리워라 대궐의 대궐 안 대궐한 숲 속에서 대궐한 숲 속에서 이거는 어감 자체가 너무 어려운데 그러니까 품 속에서 뭐 이런 건 안 돼 아 숲속보단 품속에 자, 그래 품속이 좋지 품속에서가 좋다 이거지 지금 품속이 숲속보다는 뭔가 품없다 이런 게 더 옛날 느낌이잖아요 응. 이 노래는 49년도 노래입니다 그러면 빨리 얘기 좀 해보세요 6.25 전쟁 발발하기 직전입니다 한국 전쟁 발발 사랑을 속삭이게 품 안이 낫나요 아니면 숲속이 낫나요 이게 지금 장소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름다운 궁녀들까지 뭐 어디에서 사랑을 뭐 나눴는데 그럼 대궐의 숲 갈까요?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숲속에서? 내가 지금 얘네랑 데이트를 하려면 어딘가를 가야 되잖아요 왜? 그쵸? 어디 가야지 왜냐면 대궐에서 막 대놓고 해 대궐의 어느 후미진 숲속 같은 데서 둘이 소근소근 사랑을 속삭인 거지. 어, 예전에 뭐 물레방앗간에 가자 뭐 이런 것처럼. 오늘 몇 시, 4시에 물레방앗간에서 만나 막 이런 느낌? 어, 네, 상극 같은 느낌. 대궐의 숲 갈까요, 그럼? 근데 저기 좀 불편할 수 있으니까 대궐 밖은 어떠세요? 대궐 밖 숲속에서? 그래. 대궐 밖 숲속에서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무슨 봐봐? 아니 그게 아니라 다 받아줘요. 아닌 것 같아. 한 말 한 번도 있나 오늘? 강민경 씨의 유행어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아요. 서랍을 맞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아요. 숲속에서 대궐 숲속에서 말이 너무 됐나. 근데 그 49년이면 숲속이 나요, 산속이 나요. 어? 카사노바면. 나 산속에서를 너무 정확히 들었어. 산속에서로 가자. 나도 정확히 들었어. 산속에서로 가자. 나도 산속에서. 산피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아, 뭐예요? 아니. 맞는 거 같아요. 아, 이거 살려주세요. 맞고. 저기 죄송한데 귀가 없으신 건 아니죠? 귀가 없으신 속에서. 아니 근데 봐봐요. 이게 왠지 느낌이 산이 가까울 것 같아요. 숲이 더 가까울 것 같아요. 숲이 더 가깝지만 제가 산을 들었어요. 그래 이건 들었으니까 해줘야 돼. 근데. 이게 산 속에서면은 일이 굉장히 좀 커지는 느낌이야. 일이 커진다. 혜리야, 진짜 산이면 진짜 일이 커져. 못 찾아. 못 찾아요. 뉘앙스가 예쁘지 않아. 숲으로 가요. 숲으로 가요. 숲으로 가요. 숲으로 가요. 숲. 네, 숲으로 갈게요, 그러면. 아, 숲으로 갈까? 숲이 이뻐요. 이혜리 양, 준비됐죠? 네, 준비됐습니다. 정답 불러 주세요. 아름다운 궁녀들 그리워. 대궐 밖 숲 속에서 사랑을 속삭였네. 오, 새로운 노래가 탄생이 됐습니다. 자, 과연 결과! 진짜로? 보여주세요! 정답!
실패! 맞을 것 같아. 이게 맞나요? 무슨 후보?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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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냉이 맞을 것 같아. 맞아, 처음 보는 강냉이 맞을 것 같아. 강냉이 맞았네. 몰랐지. 배신가? 실패입니다. 이거 뭐예요? 맞을 것 같다고 아니, 했잖아요. 민경 씨 얘기 안 했어요? 아니, 짤로만 봐서는 모르죠. 얘기 안 했어요. 어, 그래서 오기가 이렇게 지저분했구나. 나는 먼지를 너무 안 치우셔가지고 이게 뭐예요? 강냉이가래요, 강냉이가로. 자, 이렇게 해서 실패가 나왔기 때문에요. 여섯 개의 힌트판을 공개합니다. 오픈! 자, 먼저 오늘 함께 해주신 다비치 두 분이 원하는 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70% 듣기 가볼까? 아, 저거는 저거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거. 지옥으로 가는 거. 저건 안 될 것 같아. 지옥으로 가는 거. 그러면 그래. 나는 한 글자도 괜찮은 것 같아. 한 글자 어디, 괜찮다. 어디, 어디. 그러니까 어려운 자리 뭐 한 글자 딱. 우리가 일단 사랑을 속삭였네는 사실은 이건 속삭였는데 못 들었어요. 아, 속삭 부분이요? 예, 두 번째 좀. 글자? 대골 밖에 그 박자 부분. 그것도 사실. 네. 어? 초성? 어떻게 두 번째 줄에 세 번째. 14번이요. 14번. 14번. 그다음에 22번. 고성사 모실게요. 어, 괜찮네요. 나도 이거 좋아. 박이랑 속자리. 22번. 네. 박이랑 속자리. 22번 쉬운 나올 것 같아. 14번, 22번. 초성, 오픈! 태극미. 어, 완전히 바뀌었어요. 태극미. 전혀 달라요. 신동엽 씨 고개를 들면서 지금 깊은 생각이 빠졌어요. 어? 어떻게 지금 미움. 자, 뽑아내세요. 미움이 대궐 담. 대궐 담. 대궐 담. 대궐 담. 담에 이렇게 이렇게 밀어붙이고. 대궐 담. 그러니까 대궐 담. 그러니까 대궐 담. 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대궐 담. 담 나왔습니다. 담. 대궐 담. 그 그다음에 사랑을 망설인 거 아니야? 그래서 그리운 거야. 아, 지금 미움. 망설이지 않았을 것 같아. 아니야. 카사노바는 절대 망설이지 않아. 그래, 그 느낌 아니야. 맞아, 망설이지 않아. 맞아, 맞아. 그분들은 안 망설이지. 어. 근데 아니라고 하지 말아요, 마음을. 그렇지. 열어들고 있을 순 있잖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기분 나빠, 기분 나빠. 너무 매끄러웠어. 아니, 아니야. 네. 그렇게 가다놨다가 나중에 후회해요? 나중에 후회해요? 웃으면서 할게요, 웃으면서 할게요. 자, 웃으면서 할게요. 대궐 담, 담은 맞아요? 담은 모르는 거지, 그건 모르는 거지. 대궐 디귿! 디귿! 자, 디귿! 뭐야? 우리 해리 마스터. 해리 마스터. 디귿! 오픈! 디귿! 아우, 눈 아파, 아우. 갑자기 뭐야, 이거? 대궐은 한번 써. 담. 담. 대궐담 아닐까? 대궐담. 대궐담 좀? 담. 대궐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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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대궐이, 저 대궐의 디귿 아니에요? 대궐의 뒤쪽이라고, 아예? 뒤잖아, 뒤. 대궐 뒤다. 대궐 뒤다. 대궐 뒤? 대궐 뒤? 대궐 뒤? 대궐 뒤? 그래, 산소니까! 자, 민경 씨 또 반응합니다. 아니, 맞는 것 같아요. 맞죠? 대궐 뒤다. 대궐 뒤? 웬만하면 대궐 뒤에 다 쓰고 있지 않나? 있어요. 아, 있어요. 맞아요. 이거 한 번 두 대나 다 맞추신 것 같아요. 2차 시도! 들으시면 됩니다. 들으시면 됩니다. 2차 시도, 신라의 달밤! 드랍 더, 드랍 더, 드랍 더, 드랍 더! 이렇게 들어가서 신기하다. 자, 갑니다. 아름다운 궁녀들 그리워라. 대궐 뒤 서석에서 사랑한 나를 매자판과 매가 메가풍 사랑을 다 들었지, 사랑을. 사랑을 들었어요. 그러면 숲속에서요, 산속에서요? 숲속에서. 대궐 뒤가. 대궐 뒤 맞아요. 대궐 뒤 숲속에서. 대궐 뒤는 세 장 내가 다 만들었는데. 문세훈 존이에요. 와우. 야, 역시. 첫 번째 줄은요? 첫 번째 줄은요? 첫 번째 줄은요? 첫 번째 줄은요?
황민경 씨. 예. 공녀, 공녀. 너무 째려보면서. 업그레이드 맞아. 자, 그렇다면 강민경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오케이. 정답존? 정답존으로 이동 부탁드립니다. 시동가. 메가더? 메가더인가. 자, 지금 2차 시도 만에 정답을 선택. 저 물음표까지 표 포함을 한 건가요? 아니요, 없어주세요. 어? 아니요, 없어주세요. 없어주세요. 아니, 왜 카사노바니까 내가 맺었던가 안 맺었던가. 기억을 못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너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수속이었나? 하지만은 그럴 가능성이 있다. 현인 씨의 신라의 달밤 2차 시도 불러주세요. 아름다운 궁녀들 다른 노래예요 또. 그리워라 대궐 뒤숲 속에서 사랑을 맺었던가. 또 우리가 한 곡이 완성이 됐습니다. 여러분 뭐 하시는 거죠? 햄버거 먹으려고. 예. 신나게 될 밤 결과는? 아니야. 과연? 왜? 이불을 왜? 정답입니다. 대박. 최고의 딕션 현인 씨의 신라의 밤 함께 만나보시죠. 절대 못 맞아. 이제 완벽하게 들려. 완벽하게. 아름다운 궁녀들 그리워라 대궐기 속에서 사랑한 것을 맺었던가. 진짜 내가 통박이야. 진짜 잘 있었어.